광주 대인시장에 가면 한 끼에 1,000원씩 하는 식당이 있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 할머니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뒤에도 1,000원 식당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긴 뉴스에서 다녀왔습니다.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대인시장.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연 상인들은 장사를 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대인시장의 명소인 1,000원 식당은 아직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1,000원 식당의 늦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식당의 주인장과 함께 대인시장 상인회 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너댓 명이 몰려와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희들은 365일 된장국이 나가니까 오늘은 멸치볶음하고 콩나물 무침이요.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조미료 없이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아주머니들은 식당에 들어선 지 1시간 만에 소박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한 식당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썰렁하기만 했던 식당은 금세 손님들로 만원입니다. 친구분이 이거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요. 왔는데 정말로 좋구만요. 깔끔하고 싸면서도 뭐야 면 먹는 분들도 좋으니까 밥이라. 가격이 1,000원짜리 치고는 밥이 먹을만하고 된장국도 맛있고 그래서 습관이 돼갖고 인사는 매일 찾아와요. 점심은. 그러고 내가 뭐도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 친절하고 대우가 좋단 말입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은 매일 100여 명 정도. 주로 시장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과 노점 상인들이 단골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이들이 단돈 1,000원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김선자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김 할머니는 그때 자신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여생을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 뜻을 담아 식당을 열었습니다. 곳곳으로 물어보면 창피해서 못 먹으니까 1,000원 내고 재밌게 먹으라고 그런 의도로 시작하고 정 아프면 사람이라도 못 오는 거고 건강을 조심을 하죠. 왜냐 즐거우니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밥을 해주면 맛있다고 잡수시냐 즐겁죠. 그러네요. 어려운 이들의 마음까지 헤아린 김선자 할머니. 그러나 지난 2010년 김 할머니가 대장암에 걸리면서 1,000원 식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몇 개월 여기가 문이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밥이 없어서 그렇게 막 헤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상인회에서 하자. 그래서 저하고 임원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고. 2015년 3월 18일, 향년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선자 할머니. 김 할머니는 떠나는 마지막 길에도 식당 걱정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거 굉장히 여 식당을 애착을 갖고 계셔가지고 자기가 돌아가시면서도 그랬거든요. 여 우리 여가 올세지 말고 꼭 같이 좀 도와가면서 해라 그런 막 부탁을 하셨거든요. 눈물 나올라가네 할머니 생각은 이렇게. 김선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 빈자리를 채운 이는 바로 김 할머니의 딸 김윤경 씨입니다. 그가 어렵게 식당을 꾸려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밥이 너무 맛있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고 막 하다못해 좀이라도 돈을 덜어주고 간다든지. 재밌어요. 힘들면 못하죠. 근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누군가를 한 끼니 뒤집어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김선자 할머니는 떠났지만 식당 안은 손님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모여 날마다 문을 여는 1,000원 식당. 밥 일본에 엄마하고 딸이 있는 거 보면 보고 싶지. 이제 3월 18일 1년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이 되면 해야죠.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하죠. 안 도와주시면 진작에 이거 문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문 닫았을 건데 회장님 도와주시고 이모도 있고 하니까. 밥 한 공기와 소박한 반찬으로
어려운 이들의 빈속을 채워주는 천원식당. 김선자 할머니의 뜻을 기리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천원식당은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 뉴스 박수인입니다.